작은 마을이지만 조그만 학교 가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렸으니까. 그 다음 이사지는 예, 할아버지 생전, 할머니 생전 하시고 했을 때 사진이고 아버지, 어머니 나한테 대해서는 언제나 한마디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 우리 아들은 참 훌륭하다, 똑똑하다, 뭐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만 나한테 들려줬지 난 뭐 때문에 틀렸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하지. 이 건우 옥상인가 옥상에 끌려 올라갔는데 이 건물 같은데 조금 달라지긴 했네 앞이. 난 30까지 살면은 치욕이다. 그러니까 20대 광화문 내걸에서 피를 토하고 죽자 이게 못했으니까. 나도 몰랐는데 나를 차장으로 누가 시켜놨더라고. 보니까는 뒤에서 슬그머니 회장 학생 회장 했는데 뒤에서 슬그머니 나를 시켜놨더라고요 보니까. 관심은 모르겠는데 잘 안 가라 이래가지고. 뒤에 막아놓고 살림하고 앞에는 이제 그 점포하고 했던 데지. 지금 하루는 도저히 못할 거예요. 매일 2시 반에 일어났으니까 무조건. 몇 시에 잤든 10시에 잤든 뭐 술을 마셨든 안 마셨든. 그리고 근데 그때 생각에 교수들한테도 얘기를 했지만은 유치원 선생하려면 춤추고 노래 불러야 되지 않느냐. 그럼 대학생을 하려면 대학생들이 뭐 얘기하는지 뭐 가지고 스치들끼리 싸우는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병화 총장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합니다. 여러 개를 거기다 쫙 꽂아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먹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론들을 하나로 엮어가지고 만드는 그 내 책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유감이고 예, 그 지금이라도 만약에 체력이 되면 그건 아마 하고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해봐야지.